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무역 인재 양성에 나섰는데요. 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지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트라가 주관한 디지털 무역 인재 사업 덱스터즈에 참여한 조혁진 씨.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무역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이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 보면서 어떤 거에 제가 강점이 있는지, 어떤 거를 좀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코트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덱스터즈 모집에 나섰는데 1분기 모집에만 492명이 몰리며 당초 목표인 27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는 마케팅 교육에 링크드인과 구글 애즈가 새로 참여했고 이전 기수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코트라는 실제로 무역 실습을 할수 있다는 점을 덱스터즈의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바이어하고 수출 성과를 낼수 있는지 이런 전 부분을 배우고 실습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짧은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되게 쇼츠 등과 같이 짧고 강렬한 지식들을 되게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트라는 현재 전국 9개소에서 덱스터즈를 양성하고 있는데 올해 진주, 용인 등 6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최대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무역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덱스터즈가 우리 경제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엽입니다.